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도표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표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때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만한 내용들, 이거는 뭐 똑부러지게 뭘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다, 아니면은 표현을 할때 이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해서 하면 좋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조별 회의를 들어갈 텐데, 조별 회의를 할때 결국 회의록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돌아가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다음 주부터 조별 회의를 할때 회의록을 어떤 요령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네, 회의록에서 제 생각에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 회의, 그 회의의 뭐 전체 주제나 안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참석을 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제 회의 내용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제 생각에 회의록에 들어가는 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 안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안건에 대한 회의,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 해야 할뭐할일 아니면은 뭐 확인 아니면은 뭐 안건, 요런 걸로 맺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어떤 식으로 다시 엮이냐면요, 여기까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회의 때 만날 때까지 할 일, 그러니까 그 다음 회의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되겠죠? 이거를 남겨놓는 거, 요거를 마지막에 남겨놓거든요, 회의록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는 다시 뭐가 되냐면, 그 다음 주 회의의 시작점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안건을 확인한다는 거는, 이제 회의, 이번 주 조별 회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지난주 회의록을 보는 거예요. 지난 회의록에서 계획했던 사항을 확인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면은 지난주 회의록을 열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뭐뭐뭐 해오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주 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주 이제 조별 회의를 할 텐데, 그게 이제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회의가 계속 쭉 이어지면서 이번 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그 주차의 회의는 다음 주에 할 일을 정리함으로써 끝나고, 그 주차의 회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확인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서 뭐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 됐고, 뭐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은 뭐가 남았고, 아니면 뭐가 부족했고, 뭐가 더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논의해야 될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앞에서 나오는 안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조별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추가했던 안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회의 모여서 우리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회의, 이번 주 회의 안건에 올리자라고 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회의를 거치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 정리가 된 안건들에 대해서 뭐는 어떻게 하기로 하자, 뭐는 어떻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짓고, 뭐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는 어떤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쵸? 바로 결정이 나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 어떤 뭔가 할 일이 생기는 일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요런 안건들에 대해서 훑어봤고,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거 말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은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일로 올려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다 올려놓고 그거를 확인을 하면 될 거고, 자연스럽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한주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는 요거를 참고를 해서 자기 할 일을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 이번 주에 요런 거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 전까지 확인을 시켜놓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주 회의에 올려야겠다. 이번 주 회의 안건으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거고 이거를 계속 이제 매주 반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주 조별회의를 할 텐데 조별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할 거예요. 요거 이 클래스에 과제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강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열심히 잘 하는지는 이제 발표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수업 안에서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공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얼마나 잘 따라 하는지, 잘 이행을 하는지, 그런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제가 뭘 통해서 볼 거냐면은 매주 이렇게 진행하는 조별 회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회의를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회의록. 이제 뭐 지난주 회의록이랑 이번 주에 작성하고 있는 회의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설명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PPT나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좀 자료를 정리를 해놔서 뭐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뭐 지난주까지는 뭐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진행을 했고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얼마만큼 더 진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제가 매주 이제 조별회의에 들어가서 요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 뭐 어떤 점들을 좀더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코멘트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가능하다면 요거 두 개를 꼭 준비를 해 주세요. 뭐좀 특별히 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바빠서, 뭐좀 특별히 뭐 따로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발표 자료 같은 거는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발표 자료라는 게뭐 대단히 뭐막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 거를 저한테 보여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예쁘게 꾸밀 필요 없이 그냥 PPT든 뭐 구글 독스든 뭐 노션이든 여러분들 편한 데에다가 그냥 뭐 캡처나 동영상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한테 좀 중간중간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일단 회의록 작성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안서, 제안서 발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안서 발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안서 발표의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일정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안서의 그 연구에 대한 배경이나 목적,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해결 방법들 중에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거를 선택하는 과정들,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결국 구체화,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되냐면요, 일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남은 한 학기 동안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서에 맞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결을 하는 구체화는 결국 다 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정말 한 학기 일정을 잘 고려해서 잘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에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과정은 요것만 보면 돼요. 여기 앞부분으로 가서 확인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요 제안서 단계에서 설계를 한 이 일정에만 맞추면은 본인들이 제안을 했던 그 과정에 맞게 프로젝트를 해결을 해서 달성을 해내는 그런 스케줄이 딱 짜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 발표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체화된 일정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일정이 잘 정의만 되어 있다면, 잘 계획이 되어 있다면, 제안서 발표 이후로는 이 일정에만 맞춘다면, 이 일정에만 맞췄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프로젝트가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화의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짜는 거 여러분들 뭐 사실 저보다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간트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트 차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이미 이 이름을 알든 모르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수업에서 이미 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여기 요거를 볼까요? 이렇게 가로축으로는 이제 시간을 가로축으로 뒀죠.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뭐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걸 보면은 2주 단위로 이 한 블럭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간트 차트를 만들면서 이제 가로축으로 뭐 해당 주차, 그래서 뭐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뭐 15주차까지 있죠. 15주차까지 이렇게 가로축, 시간축을 가로축으로 쭉 놓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축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분기 단위로 만들어 놓은 간트 차트죠. 요 같은 경우에는 2주 단위, 요거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1주 단위로 만들어 놓은 간트 차트인데, 어쨌든 가로축으로 요렇게 간트 차트의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해야 하는 일들 그거를 세로축으로 요렇게 쭉 놓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으로 놓을 때 그냥 뭐랄까요, 그 범주 없이 그냥 다 같은 레벨로 요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 일들을 다 같은 레벨로 요렇게 설명을 했지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좀 그룹을 나눌 수도 있죠. 여기에도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대분류나 소분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에 따른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을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료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를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구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기능에 따른 범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순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세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세로축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능적인 단위로도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업무 단위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맡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팀원에 따라서 요거를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뭐 첫 번째 팀원은 요거 요거 요거, 두 번째 팀원은 요거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간트 차트의 메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는 이제 계획의 진행 상황이나 그 순서,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구체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주차부터 몇 주차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고, 또 동시에 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 하나의 표에 다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 전반적인 시간에 대한 스케줄도 나올 거고,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도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업무의 순서, 얘네들이 이전에는 뭘 했고 지금 이 일을 마쳤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은 뭐고, 이런 관계들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교적 너무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나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스도 같이 나타냈죠. 사실 예를 들면은 계획은 실선으로 해놓고 그 안에 지금 몇 퍼센트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같이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색깔을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시점까지는 어디까지 왔고, 그런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여기 안에 담을 수 있어요. 함축적으로 압축을 해서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제안서 발표하는 시점에는 여러분들 한 학기, 남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간트 차트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는 그 간트 차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짜오는지도 제가 되게 유심하게 볼 내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사실 좀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공학적인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일이 있어요. 뭐 보고서를 쓴다던가, 발표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회의록을 쓴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글을 쓸 때 사실 학생들이 쓴 글을 봤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엄청 글을 길게 써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발표 자료에 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 많은 글이 들어있는데, 사실 그 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보나 어떤 공학적인 내용이나 사실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말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은 말들을 기술을 해놨지만 그런 말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전혀 없고,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따지고 보면은 막 슬라이드 하나에 꽉 차 있는 것 중에서 사실 뭐 한 문장, 뭐 한 줄 그 정도 되는 글 말고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요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글을 썼을 때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인 내용을 쓴다고 하면은 정확히 사실에 입각한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인 내용, 뭔가 근거가 있거나 분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서술을 해야 이게 기술적인 문서에 맞는 내용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사적인 내용 아니면은 되게 주관적인 내용, 그런 내용으로 써 있을 때는 그거는 사실 기술적인 문서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뭐 몇 가지 카테고리를 써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뭐 뚜렷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뭐 기대효과를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의 기대효과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공학적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수치나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를 측정을 했을 때 기존의 방법이 얼마만큼이라면은 우리의 방법은 요 정도. 그래서 뭐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다,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뚜렷한 표현이 되겠죠. 그냥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좋아지면 뭐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표현을 할수 있어야겠죠. 뭐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돼. 그렇죠. 내가 그냥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뭐 예를 들어서 10%만큼 좋아질 거예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10%라고 했으면은 10%라고 산출을 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그 말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납득이 될 만큼 타당한 어떤 근거나 뭐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냥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납득이 가능할 수 있고 그만큼 정확한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간결해야 된다. 요런 요것도 사실 좀 자주 나와요. 장황한 내용. 그러니까 아까 좀뭐 수사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술적이거나 공학적인 내용을 표현을 할때 있어서 뭔가 굉장히 꾸미는 말은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언급을 할수 있으면은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를 갖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구차하게 뭔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사실에 입각을 해서 어떤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일을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하고 친절하면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정확성과 정밀성은 이미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용이한 서식이라던가 뭐 논리적인 구성 이런 말도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제안서 발표, 중간 발표, 최종 발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발표 자료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발표 자료를 보고 이제 제가 가끔 다시 발표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발표 자료에 어떤 슬라이드가 있었을 때 거기 있는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그거를 다시 배치를 한다던가 다시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좀더 눈에 잘 들어오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 해야 하는 얘기,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 그런 것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조금 하이라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발표 자료를 만약에 만드실 때, 발표 자료라는 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발표 자료 안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그런 거를 잘 배치를 하고,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발표 자료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발표 자료가 어떤 흐름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안서 발표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제안서 발표의 각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딱딱 그 안에서 하면서도 그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발표 자료가 좋은 발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좀,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뭐, 독자의 초점을 맞춰라. 이런 얘기는 꼭 기술적인 내용 아니어도 뭐, 좋겠지만, 사실 공학이나 뭐, 기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하는 어떤 방법에 조금 몰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너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해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중요한 거는,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리 엄청 어렵고 엄청 대단하고 엄청 막 핫하고 막 그런 내용일지라도, 그거를 최대한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딱 핵심만 잘 간추려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내가 엄청 뭐 대단한 걸 한다고 자랑을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거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그게 뭔지 저 사람한테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있는 저 사람의 어떤, 이해 정도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던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냥 막 모든 거를 되게 어렵게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우리 수업 아니면 뭐 발표회를 할때 이제 뭐를 어디까지 설명을 할지를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 수강생들 아니면 이거를 듣게 될뭐 평가위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런 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신뢰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뭔가 제시를 하는 어떤 수치들이 그냥 감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상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거나 아니면 최소한 남들이 해봤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어떤 입증할 만한 어떤 결과나 문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누가 의심 없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신뢰성을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 결과를 제시를 할 때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타당하다고 납득할 만큼 그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남이 주장을 한 거, 아니면은 뭐 남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 자료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얘기인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고 문헌을 넣으셔야 돼요. 뭐 그림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도, 뭐 표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도,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나무위키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뭐 쓴다거나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한 얘기인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검증을 받은 그런 얘기인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얘기를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좀 뭔가 여러분들의 제 생각에 시각화를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시각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뭐 결과나 수치를 시각화를 할 수도 있겠네요. 요것들이 조금 결이 다른 정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한다는 거는 그게 돌아가는 어떤 작동하는 원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아이디어의 어떤
아, 동작 원리? 이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원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종류인 것 같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요거는 좀 다이어그램, 뭐 플로우 차트 그런 거가 되겠죠?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뭔가 수학적으로 아니면 뭐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거. 첫 번째 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그 세세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나 수치라고 하면은 이제 숫자로 나온 어떤 값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표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린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플롯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각화, 데이터 자체를 시각화하는 방법. 그런 것들로 좀 갈래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어떤 사례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마인드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특히 어디에서 이걸 많이 하겠어요? 제안서 발표 전에 마인드맵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많은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쭉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중에서 우리가 평가랑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타당한 아이디어를 하나 고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디어, 가능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단계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마인드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인드맵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제 가지를 쳐나가면서 뭐 여거랑 관련된 어떤 토픽들을 이렇게 막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거를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리스트업할 때 가장 좀 써먹기 좋은 게 마인드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리스트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그 아이디어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플로우 차트는 좀 이제 개념 설명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알고리즘 설명에도 좀 자주 사용이 되는 플로우 차트인 것 같아요. 사실 플로우 차트라는 게 조금 그 뭐랄까요? 그 구체적인 정도를 좀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로우 차트를 정말 디테일하게 쓰면은 이거를 막 수식 레벨에서도 쓸수 있잖아요. 뭐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수도 코드.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진짜 구체적인 수도 코드도 플로우 차트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개념 수준에서도 플로우 차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온 것들이 좀 플로우 차트 중에서도 조금 개념에 가까운 플로우 차트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개념적인 레벨에서도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얘가 동작하는 모든 각각의 단계를 정말로 상세하게 나타낸 플로우 차트도 가능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플로우 차트라는 거는 순서도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이 입력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뭐 스팸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은 받은 메일함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맨 처음 입력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마지막 출력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들을 순서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진 문제 상황,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일종의 입력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상태의 출력, 최종 단계에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도식으로 나타낸 게 플로우 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단계에서 플로우 차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도 플로우 차트를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다이어그램은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발표 자료라고 하면은 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물론 글은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여러분들 굉장히 1차원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냥 글은 이렇게 쭉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이어그램은 이게 글뿐만 아니라 어떤 도형이나 아니면은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발표 자료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글로만 쓰는 거하고 그거를 뭔가 도형이나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표현을 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그 슬라이드를 훨씬 더 많이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에 맞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는 게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 고민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할수 있고,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글로만 표현하는 거랑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랑 그림이 같은 분량 안에서 표현을 하는 내용이나 전달하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 페이지의 슬라이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을 하면은 그게 전달하는 정보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다이어그램을 써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해도 딱 봐도 일단 눈에 들어오잖아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그것들을 어떻게 묶었을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뭐 여기 안에 뭐 다이어그램 안에 뭐 글을 써서 했고 그것들의 뭐 상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뭐 플로우 차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다이어그램이잖아요. 이거를 글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글로 표현하면은 글의 분량도 많을 뿐더러 그 글을 다 하나하나 읽은 다음에 내가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글을 읽고 내가 머릿속에 그려내는 그림이 여기에 보여준 이 그림이랑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용을 전달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 잘 전달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약간 여기에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왔어요. 제가 그린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실 교수가 하는 일은 연구나 교육도 많지만 회의도 정말 많이 하고 발표 자료도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교육 과정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학부, 석사, 박사로 간다. 그 안에서 뭐 어떤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어떤 뭐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모듈을 이루는지 그리고 여기 뭐 그것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뭐 어떤 것들로 구체화를 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잘 그린 것 같진 않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도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제가 그린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는 제가 하는 연구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연구를 소개하는 그림이고, 제가 하는 연구로 뭐 근육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기 신호가 있는데, 이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 게 사실 여기 이 신경과 근육 다발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 신호가 여기 피부 표면에서 측정이 됐을 때 이런 형태의 전기 신호로 나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싶으면은 그 동작에 대한 신호가 여기로 전달이 돼서 결국 이런 식으로 신경 신호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얻어진 신경 신호로부터 뭔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실제 사람이 하고 싶었던 동작을 찾아낸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만든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뭐 나름 그런 정보들을 담았죠. 물론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긴 했지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렸던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거는 논문에 들어간 그림이고, 제가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 생체 신호랑 요 IMU의 신호를 바탕으로 이제 로봇의 경로와 로봇의 탄성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로봇의 탄성, 로봇이 물렁물렁한 정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호를 가지고 두 개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로봇의 두 개의 물리적인 정보를 제어를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이 다시 로봇이 동작하는 걸 보고 비주얼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제어 입력을 수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로봇의 원격 제어를 통해서 로봇에게 어떤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컨셉을 전달하는 그림이었다고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론적인 그런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여서, 뭐 사람의 여러 데몬스트레이션, 시연을 통해서 로봇의 패스와 탄성을 이제 학습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출을 할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글을 한줄더 쓰기보다는 그림을 조금 더잘 그리면은 훨씬 더 글을 보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예시로 몇 가지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이 정말 할수 있는 일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프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결국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수치를 시각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릴 건지. 그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플롯, 그러니까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케터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뭐 바를 그릴 수도 있고,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종류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냥 선으로 그려, 뭐 스캐터로 그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판단을 할게 아니라 어떤 종류로 그려야 더 효과적일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랑 적합한 종류의 플롯으로 그려야죠. 그쵸? 그리고 그게 단순히 하나로만 그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겹칠 수도 있잖아요. 라인이랑 스캐터를 겹칠 수도 있고, 뭐 바플롯을 겹칠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2차원 아니면 3차원일 텐데, 어떤 축을 가지고 갈 건가? 여러분들 축도 그냥 가로축, 세로축을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로에 놓고 뭐를 세로에 놨을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설득이 가능한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어느 축에 넣을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기에 범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 플롯을 그릴 때 내가 이거를 뭐 0에서 100 사이의 값인데 내가 그거를 0에서 100으로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값들이 모여있는 영역에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자르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정말 정말 많이 엮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어느 축으로 가져갈 것이며 그러면서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은 뭐 스케일을 선형으로 할 건지 로그 스케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고 뭐 리그레션 결과를 같이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색깔을 뭘 할 건지 뭐에 무슨 색을 쓸 거고 그래서 색깔은 뭘로 구분할 거고 마커는 뭘로 구분을 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안에서도 내가 달리 표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마커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종류의 플롯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릴 수 있는 거는 2차원, 3차원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색깔을 달리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고 뭐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적어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결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내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할 거예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이건 설명할 수조차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려온 그래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경우가 반드시 생길 건데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아마 저는 다르게 표현을 했을 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를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전달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시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 강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